난 진짜 근데 그때 노래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랩하라 그러니까 하지는 못하는 뭐 둘 다 못하긴 했지만 랩했어 봐. 아, 어쨌든 해오라 해가지고 안 열심히 당하다. 가사도 써가지고 그래갖고, 걔 누구지? 누구야? 이집이 어때? 누구? 아 진짜 관심이 없더라 랩에.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요. 걔는 노래해야 돼 이런. 이번 투어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나라들에 가잖아요. 물론 전 세계 다 갈 수는 없지만 항상 멀리서 이 응원해주는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가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멀리서만 TV로만 봤을 그 무대들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원했던 꿈은 거의 다 이뤘고 이제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공연 행사 때문에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멤버들도 정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 나 이 사람들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빌보드 1위에 오르고 싶다 방금 공연 끝나고 돌아왔고 민수 투어를 하는 공연 횟수가 아마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콘서트 횟수만큼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투어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나라들에 가잖아요. 물론 전 세계 다 갈 수는 없지만 로그를 찍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BTS는 내가 봐왔던 SNS로 뭐 내가 영상으로 봐왔던 BTS는 이게 아닌데 그 퍼포먼스라는 그 어떤 쇼잖아요. 이 콘서트에 사람들이 와 진짜 2시간 반 정말 안 아깝네. 그 이상의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4월 24일이니까 나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열심히 해야겠어. 왜 있다고 다리 흔들거리나? 오, 이렇게 필 그냥 이 에너지는 확실히 전달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곧 있으면 5월 2일이 되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뭐 하나가 해결되면 저 여러 개가 문제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는 언제 끝이 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이 고민이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공연하면서 그 다음 호르몬일 거야. 아니야 호르몬 마지막이야. 호르몬 타이틀 배들리 다음 호르몬. 아니 그 큐시트를 안 해왔니? 이거 이게 가수 할 자격이 없구만. 아직도 큐시트를 안 해왔답니다 감독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만의 무언가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욕심도 있었고요. 약간 무섭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었는데 그게 집중을 못했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서. Faces come and go, the time I never know. I'm paddle on this boat, slowly sinking down a hole. All alone. 우리가 얼마 전까지 준비했던 신곡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기다리며
wasn't enough to say I love you. It wasn't enough to make you care. You left me to sink or swim when you let the water in. Floating alone in deadly waters, hoping the tide will pull me in. You left me to sink or swim when you let the water in. 음악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 저희가 이제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솔로 무대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했는데 아 오늘도 진짜 뭔가 처음으로 해외 모르겠는데 그냥 요즘에 해외도 좀 다니고 일본도 갔다가 부다리 갔다가 바이 갔다가 와서 와 힘들어 멤버 다 크고 있다 그렇게 지내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 그래서 지민이 이게 진짜 잘한다 계속 그냥 딴 거 안 하고 그냥 요즘엔 보컬 레슨만 정국이처럼 잘하지 전역하고 싶으면 너 진짜 10년 된 거야 계속 고인 사력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미국에서 만 몇천 명씩 빨조를 한다고? 근데 매진이라고? 오씨, 뭐 줄게? 새로운 좋은 곡들도 많이 들려줄 거고 앞날을 계속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다 2시 넘었네 25일 그렇다 요즘아 don't cry don't cry 아 지민이 don't cry 마 아니야 울어야 돼 울어 그래 속상하게 울어 아, 울어 울어 그냥 이번 공연 준비하는데 조금 공연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좀 억울한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밖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다른 것보다 그냥 멤버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공연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놀고 행복하고 이런 거 나누고 Yeah.